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이 삭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처절한 반성, 뭐 각오, 뭐 이런 걸 할 때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요, 이 강도란 사람 삭발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부산 금정구 아파트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이 잠결에 눈을 떠보니까 웬 모르는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이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10만 6천 원을 갖고 도망을 갔는데요. 어우. 출동한 경찰이 CCTV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니까 일단 대문으로 출입한 흔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가 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네. 이 경찰이 창문과 난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을 하고 아하. 범인이 4층 난간을 타고 집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정말 네. 보면요. 다행히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인기척을 들은 그 옆에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그 소리를 듣고 네. 좀 이렇게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래서 범인이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도망을 네. 가게 된 거죠. 아하, 네. 이 강도요. 네. 남편이 이제 인기척을 듣고 뛰쳐나오자 네. 거기에 화들짝 놀라서 이제 둘이 함께 도망을 갔는데 글쎄요, 이제 이 CCTV 같은 걸 이제 경찰이 이제 분석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었어요? 일단 인상착의가 좀 달랐겠죠. 신분을 숨기려고 모자, 마스크, 장갑을 네. 차고 있었다는 점이 뭔가 좀 수상했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결정적 단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결정적 단서는 네. 난간과 그리고 이 가해자, 남성이 살고 있는 이 창틀, 그러니까 창틀과 난간의 발자국이 동일했다는 점. 아. 그러니까 이 남성은 결국 자신의 집 4층 옆집에서 네. 난간을 타고 네. 그 이웃의 창문을 밟고 네. 방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건 어떻게 박준 변호사님, 그건 네. 어떻게 경찰이 왜 옆집까지 옆집의 난간은 또 어떻게 경찰이 이 조사를 해보게 된 걸까요?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네. 강도 사건이니까 아주 강력한 강도 사건입니다. 네. 주거 침입 강도의 뭐 흉기니까 특수 강도니까 강력 사건으로 보고 CCTV 같은 걸 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 지금 저 장면이 그 CCTV 찍힌 그렇죠. 모습인가 보네요. 만약에 범행을 저질렀으면 나가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나가는 출입부에 사람이 안 잡히는 겁니다. 아, 그게 조사하면 나오나 봐요. CCTV가 다 입구마다 다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그 하늘로 날랐을 수는 없을 아하, 거고요.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아파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여러 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창문하고 난간 같은 데 발자국도 있고 아하. 아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외부 침입한 사람이기보다는 네. 내부에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남성이 범인으로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해드릴 때 삭발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이 내용에서 삭발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네, 피해를 본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것을 바로 옆집에 사는 남성이다 보니까 아하. 그걸 알아차렸나 봐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집에서 네. 삭발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집에서요? 네. 아, 지금 저 모습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왼쪽은 얼굴을 가렸습니다만. 네, 네, 왼쪽은 머리 자르기 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경찰이 왔다는 것을 파악하고 집에서 머리를 삭발을 하게 된 거죠. 네. 조승목 감사관님, 네.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썼어요. 근데 그게 머리를 썼을 뿐이지 경찰이 다 증거를 갖고 들이대는데 거긴 꼼짝없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가 어두운 상태에서 봤고 그 아파트가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곳이랍니다. 네.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였겠지만 네. 피해자가 여자가 반항을 해서 상처를 네. 입히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그 뒤에 베란다 부분도 조사를 해서 아마 네. 그 옆집에 그 문을 현관문을 네. 노크까지 했었던가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네. 누군가는 자기 얼굴을 봤겠다 싶으니까 아. 거기 그 사이에 이제 삭발을 하고 네. 뒤로 도주를 하게 된 거죠. 일종의 네. 이제 위장을 한 건데 아하. 그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나 아. 마찬가지 아니었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은. 뭔가 의심이 돼서 옆집 주민이 의심이 돼서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안에서 분명 인기척 나는데도 옆집에 그 남성이 해당 남성이 문도 안 열어줬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더더욱 확신을 했을 수 있을 텐데 자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인은 어쩌다가 머리를 밀었나요? 뭐 지가 좀 빨강이 될까 싶어서 아무래도 초조한 거죠 사람이. 그래서 뭐 조금 지를 숨기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피해자는 좀 지금 괜찮으신지 옆집 남자인지 전혀 몰랐었는지? 네, 저는 몰랐어요. 그럼 잡히고 뭐, 그러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다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네. 장갑도 끼고 오고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강도가 됐다니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그런 사건인데 다행이요. 최명규 원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당시 이 집에는요. 이 아내겠죠. 아내 옆에 어린 딸이 같이 있었다면 다행인데 이 딸은 화를 면했어요. 네.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마 딸을 갖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강렬하게 저항을 했을 거고요. 아하, 네. 결국 저항을 했고 마침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깨어나서 다행이었던 아하. 거지 만약에 저항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네. 범죄가 어떻게 더 큰 대형 범죄로 이루어질지 알 수 네.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진짜 이 집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범인이 잡혔다 하더라도 네. 아마 매일매일 공포에 떨면서 살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울 거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웃집 살인마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집에서 계속 사시는 게 가능할까 그런 막 걱정도 되고 막 그래요. 아하. 그러네요. 지금 이 범행의 이 사건의 범인은 잡혔습니다만, 다행히 잡혔습니다만, 그 충격이 특히 어린 딸, 이 아이가 받을 정신적 충격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승국 감사관님, 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범인이 그냥 우연히 그 집을 범행의 장소,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 같다. 평소에 유심히 이 집을 감시하거나 지켜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그 여러 차례 옆집을 그 베란다를 이용해서 네. 그 넘나든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걸로 봐서 이날도 말고요. 이날 예, 말고도. 이날 말고도 그 전에도 수차례 그런 그 범행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아하, 네. 그렇다고 안 되면은 옆집에 물론 뭐 여자가 사는지는 몰랐겠지만 네. 누구만 사는지는 몰랐겠지만 넘어 들어갔는데요.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형사를 하면서도 가끔 느끼는 부분입니다만은 네. 절도범이 들어갔다가 상대가 깨서 얼굴을 면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는 경우에. 네. 흉기 가지고 있던 흉기라든가 이런 걸로 다 해서 어떤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 네. 그런 사태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박준 변호사님 네. 일단 이 사건은 경찰이 초동 대응, 초동 수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일단 네. CCTV를 확인해서 이 밖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거기에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CCTV 확인해 보니까 바로 확인해 보니까 만약 나간 자리는 밖으로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옥상으로 가서 하늘로 날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출입구로 나와야 되는데 아. 그 아파트 출입구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비슷한 인적 사항은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구나 이 사람이 아. 라고 판단을 바로 내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옆집에서 계속 초인종 누르는데 옆집에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반응이 없으니까 아하. 이쪽이라고 아마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아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절도의 고의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흉기는 들었지만 뭐 괜찮으면 돈을 훔치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은 흉기를 갖고 돈을 뺏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강도 치상죄가 성립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범죄가 지금 되어버리고 네. 또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마 좀 여죄 같은 걸 조사해보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또 네.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좀 이 취재를 해보니까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여죄 부분도 경찰이 낱낱이 파헤쳐야 될 텐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저 삭발한 아까 장면 저 화면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 경찰이 저 집을 초인종 눌렀을 때 삭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와서 네. 의심이 되니까 초인종 눌러봤겠죠. 그렇죠. 뭐 누구누구 씨 뭐 계십니까 했겠죠. 땅땅땅 두드리고 뭐 초인종 뭐 눌렀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초인종은 눌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 네. 일단 이 전부터 의심스러워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이 남성이 갖고 있던 면도기로 머리를 밉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드디어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네.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네. 경찰에 체포가 된 거죠. 근데 저는 네. 여기서 이제 느낀 게 지난번에 그 공개 수배되자 그 머리를 짧게 자른 그 심 씨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머리를 오히려 이렇게 자르고 배관을 타고 도망을 갔으니 경찰의 눈에 더 띄기 쉽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최민규 원장님. 네. 그러나 만약에 도주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자기의 인상착의를 숨길 수 있는 거죠. 아. 결국은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지.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도주에 성공했고 머리를 잘랐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용의자 거기에 붙게 되는 거는 옛날 사진이 붙게 그러네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발의 타이밍이 된 거지. 만약에 네.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면 머리를 자른 거는 네. 어떤 의미에서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싶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전에도 아파트 거주할 때 배관 같은 걸 타고 가지고 옆집에 침범해서 절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걸렸을 때는 하여튼 저런 어떤 형식으로서 나갈 거라고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네. 경찰이 막 초인종 누르는데 뭐 면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과 부부이라든지 네. 예전에 거주했던 부부이라든지 지금 네. 거주한 아파트에 이 집 말고 다른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경찰이 아마 확인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이 사람이 검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네. 실제로 저도 최명기 원장처럼 만약에 도망가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네. 상당히 큰 알리바이는 될 것 같아요. 아. CCTV 잡힌 모습하고 영 네. 다르니까 네. 아마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조승문 감사관님, 이 남성 경찰에 검거가 딱 됐는데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감경 사유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 얘기가 앞서 박지훈 변호사님 설명처럼 주도 면밀, 자기 딴에 주도 면밀하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술에 취해 범행 저지르다. 혹시 그러면 감경의 사유가 혹시라도 될까봐 일단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한 것 네. 같은데 최근에 와서 이제 주취 감경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성범죄는 안 하고 있고요. 폭력 사건도 주치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면 감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올리는 경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도 범죄나 강도 범죄긴 한데 네. 글쎄 뭐 술에 취해 있는 부분 확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 얘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저걸 통해서 감경이나 뭐 감면이 되는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피해를 당했던 집이요. 4층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에이 우리 집은 고층이니까 괜찮아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4층을요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을 합니다. 이걸요 그렇다고 또 아파트 같은 공동 이 주거지에서는요 각 가정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아파트 이 자체적으로 가스 배관에 그 그리스라고 하죠 윤활유 이 미끄러운 윤활유 같은 걸 발라서 이 가스 배관을 아예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이 강도들이요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개인 집에만 떡하니 맡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리고 경찰분들 정말로 초동 대응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